네,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또 오늘 생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전에 저희 이게 오늘 초대 손님이신데요. 그 국방부 대변, 지금에 있는 대변인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어버버, 제대로 대답 못하는 어버버 대변인 아니고요. 지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우리 부승찬 우리 대변인 모셨습니다. 와, 어제도 오시고 오늘 또. 어제도 오셨나요? 예. 부승찬 대변인 줄여서 부대변인이라 불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 소장님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부대변인 하고 불렀어요. 아, 그래서 임세은 같은 부대변인 줄여서 부대변인. 네. 여기는 부승찬 대변인 줄여서 부대변인. 부대변인. 네. 부대변인, 부대변인. 그렇습니다. 오늘 부대변인 vs 부대변인 토크 배틀 시작합니다. 말 안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 채널에 쌈만 붙여드리고요. 저는 늘 알고 있었어요. 얘기 안 부대변님 어제 인사했지만 또 인사하시되 임세훈 소장 어저께 양평까지 갔다 오셨어요. 정말 양평 정말 멀거든요. 그렇죠. 차로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육봉국도 평일에도 막혀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 뚫차는 건데 고속도로 열사가 됐어요. 우리 임소장. 아, 제가 어제 양평을 몇 번이나 가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이야기 한번 진짜 해주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어제 일단 아침에 서울의 소리 방송을 마치자마자 바로 양평으로 달려갔고요. 그렇죠. 달려가서 이제 그 김건희 일가 땅이 실제로 이 대지로 변경된 게 약간 거짓으로 변경됐다는 제보를 받고 네. 실제로 그 변경 신청을 했던 사진과 그 실제 대지를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곳곳이 살펴서 어디 위치, 나무 위치랑 뭐 전봇대 위치, 이 평평 정도, 각도 이런 거 다 확인했을 때 그 땅이 아니다라는 걸 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어제 방송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이건 사진과 그러니까 실제로 신청할 때 그러니까 대지 변경이 어렵잖아요. 네.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을 하려면 뭐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될 거니까 목적이 뭐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 뭐 집을 짓는다 창고 짓는다 했는데 창고와 집을 짓겠다고 하고 실제로 창고와 집을 지은 적이 없고 그러한 그 토대를 마련한 적이 없고 일단 그 제출한 사진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제출한 사진에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그러니까 건물 대장 신청을 한 게 있는데 그 건물을 없어요. 가짜 건물을 찍어서 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창고도 이제 창고도 도자기 창고로 신고했는데 도자기 창고 아니던데 아니었고요. 깨진 도자기는 몇 개 갖다 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일단 그 도자기 창고로도 그 창고를 쓸 그 임야에서 창고를 변경할 때 그 도자기 창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어제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왔고 야 이건 진짜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사기 수준. 아 원래 사기. 그렇죠. 집단이죠. 예. 네, 다시 집안, 확인했다. 네,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네. 뭐. 그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 그 위조해서 은행에다 대출까지 받고 법원까지 낸 간큰 짓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 땅이 아닌 걸 남의 땅과 남의 집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 대지 변경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진짜 살벌하네. 그 과정에 양평군 공무원 이걸 승인해준 공무원이 누군가를 이제 저희가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 해답이 있을 것 같고요. 김성교 전 군수가 양평군청에서 한 80년도부터 일을 했다는데 네. 그쪽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사진은 신청해서 제출은 했지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아, 그렇죠. 근데 네,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확인을 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첫 번째, 확인을 안 했다. 그것도 문제죠. 확인했다?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했다 어제, 더 문제. 예, 더 문제죠. 네. 확인했는데도 좀 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걸 확인을 하러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스픽스 녹화 때문에 부지런히 갔는데 그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좀 늦었습니다 녹화가. 그래서 아마 토요일은 제가 좀 중간에 나타나는 일이 아, 발생을 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저거 좀 줘보실래요 임선 소장님 그 깃발 정의봉 옆에 이제 요거 이게 아침 9시 반에 장하다 동탄 건의로도 운정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고속도로 게이트 규탄하려고 고속 시작점인 송파에서 양평까지 그 다음에 양평에서 또 내일 촛불집회까지 오늘 양평 금요일날 촛불집회도 참여하고요 내일은 서울시 촛불집회 참여하고요 그게 왕복이 100km 넘는데요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직진으로 들어왔을 때 27km지만 이제 기존 도로 가니까 뭐 시민 10명이 걷다고 해서 거의 갔다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영상 올라져 있나요? 네. 예 일사TV 안진근TV 올라져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저는 거길 가고
정치 분석을 찍으러 간 거예요, 스픽스. 그러니까 이제 민생경제연구소가 양평 기자회견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임센수 소장은 제가 같이 참여했거나 둘째 하면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스픽스 때문에 못 갔어요. 임센수 소장이 또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열사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결국 스픽스 막자 집결 녹화를 늦었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냥 이게 진짜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안 뚫리면 안 되겠다고 다시 느꼈습니다.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일에도 오는 길에, 낮에. 평일에도 6번 국도는요. 에이. 스픽스 갈 때 1시간 반 걸려요 최소. 그래서 네, 저번에도 저도 네. TBS 늦을 뻔했어요. TBS 라디오. 저 때 완전 우리 임센수 형 늦은 거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예, 지금. 예, 자, 그래서 그게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이 어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이제 굳은 결심으로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국회를 갔어요.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제 잠깐 뵙고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이렇게 겉에서만 보고. 또 그 국회 사랑제 조금 이렇게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잡혔던 행사. 근데 또 거기를 또 갔다가 잠깐 이제 그 국회 앞에서 같이 간 분들이랑 잠깐 저녁 식사 잠깐 하고 또 대표 한번 보고 가자 이래서 이제 대표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밤이었는데 한 10시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극우 유튜버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밤에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참 대표 보다가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봤어요. 뭐 찍고 있나요?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오더니 얘 개딸 아니야? 이러더니 나를 삥 둘러싸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와, 그 나쁜. 와, 그러더니 어떤 아저씨가 배가 이만큼 나온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막 밀치는 거야, 배로. 그 영상 다 있겠는데 그럼 다 그놈들은 고소 고발해갖고 금융치료 해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나보고 내가 자기를 성추행했대요. 자기가 배로 나를 밀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팔짱 이렇게 있고 뭐야 이러더니 이러고 있었는데 뺑 둘러싸더니 뭐 소리를 지더니 야 나 진짜 그런 와 그러더니 그 안에 그렇게 경내 경찰들이 와가지고 나를 빼내줬어요. 나는 이제 그 사람들 극우 유튜버인지 아니면 우리 뭐 이재명 지지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뭐 그치. 하나 이렇게 쳐다본 거야. 이재명 대표나 민당 지지자는 유튜브로 알고 갔을 수도 있죠. 아니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더니 여기 왜 들어오냐고 가지고 아니 여기 지나가는 길인데 뭐예요?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얘 개딸아 있다 이러더니 들어가더니 한 대여섯 명이 진짜 정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쪼니까 사실 그렇지 여성이 그렇게 둘러싸이면요 남자 여자 아줌마 할 것 없이 쫄아요. 무섭죠. 때릴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어제 그런 이상한 일을 한번 겪었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얼른 딴 데로 가시라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야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지금 이제 같이 내려가서 저 차 타고 갔고. 그리고 이제 어제에 나 오늘 말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래서 대표님은 만나셨어요? 이재명 대표님? 아니 대표님은 멀리서만 봤죠. 아니 이재명 네. 대표님이 임세은 대변인 부대변인님이 청와대 부대변인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대변인이자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은 유일하게 양 거두를 다 대변인 하신 분은 임세은 소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안 만났어요? 이재명 대표님 아니, 되게 그 좋아하세요. 낮에 잠깐 옆에 저번에 앉아 지나갈 때 그것도 했잖아요. 토크쇼도 했잖아요. 지나갈 때 이제 근데 거기를 이제 대표니까 이렇게 약간 그 이상 선 못 넘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만 잠깐 드렸죠. 그러니까 인사드리니까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웃으시는 건 보고 왔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제가 또 이제 제가 잠깐 국회 사랑제에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몇 주 전에 잡혔던 그 방송 나가는 정치 평론가들 모임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이지만 대표 단식하고 계셔서 뭐 마음이 안 좋지만 어쨌든 뭐 이게 다 명단이 다 올라가 있는 거라서 어제 그걸 참석을 했고 거기서 참석했는데 뭐 제가 다른 건 다 빼고요. 뭐 김진표 의장이 이런저런 뭐 정치개혁 이야기든가 선거법 이야기든가 이런 거 쭉 했고 한 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거의 약간 제일 어린 축에 속하는데 뭐 저보다 어린 분도 있었지만 뭐 아무튼 어린 축에 속하는데 뭐 다들 이제 막 아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의장님 뭐 고맙습니다. 의장님 뭐 하는데 제가 또 사고를 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또 예측해봐요.
몰라요 저는. 두 부대변인끼리 토크 잘하고 저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예. 저는 저 고속도로 게이트 지금 홍보하는 거 할 테니까 두 분이서 계속 똑같이. 아 그래서 다들 이게 뭐 아, 유장님 뭐 너무 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덕담 위주로 이게 하는 게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여야가 모인 거니까.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정치 평론가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막 그런 분위기인데 막 화합하자, 와 화이팅, 우린 하나다, 막 통합하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이게 과연 맞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그래서 그냥 제가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대변인이다, 청와대 부대변인이다 이제 소개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국회가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상권 분립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대통령이 너무나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저는 이게 국회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의장님께 그걸 바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특히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면 이 새끼라는 게 우리나라 국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거는 강력하게도 사과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사과받아 주십시오. 했죠. 그랬더니? 그때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의 표정이 떠오르네. 플러스 알파로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서 올라온 법을 쪽 거부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너무나 지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적이잖아요. 근데 진보 중도 보수 패널이 다 간 거야 아니면 진보 민주당 성향 패널만 가신 거예요? 아 저쪽 그 국민의힘 쪽도 국민의힘. 아, 좀, 그러니까, 오셨어요. 예. 아, 좀 오셨어요. 좀 오셨어요. 한 많지는 않으셨고 예. 한 7대 3, 8대 2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이제 앉았더니 거의 제 테이블의 분위기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 봤을 때 해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당황하신 의장님이 장례가 정리된 후에 우리가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는 말과 안 해야 되는 말이 있다. 뭔 소리야 그게? 그게 방송 패널들한테 쓴소리 단소리 들으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단소리만 그러니까요.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회의장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국회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고 막 무참하게 압수수색당하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이 결단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 민주당 출신이죠. 에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도 듣는 겁니다.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만듭니까? 저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민주당에 대해서 당장 확 쫓아서 상의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참겠습니다. 두 분.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한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간 패널들께서 그래, 역시 임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치. 뭐 너무 잘했네요. 자, 여러분, 임세은 선생님께 큰 박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천공 잡다가 본인이 감옥 가게 생긴 부승창 대표님께 박수를 해주십시오. 네, 자, 이제. 어제는 왜요? 말씀드렸죠? 천공 잡으려다가 본인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설마 가겠어요? 아이 여기 지금 이 정부는 한계가 아니, 없습니다. 박정훈 단장님도 오늘 지금 강제 구인해 갔어요. 그 이야기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박정훈 단장님. 그 제가 이제 박정훈 단장님을 보면서 제 사례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완전히 박정훈 대령에 비하면 중범죄자죠. 더 중범죄자. 네, 그러니까 중범죄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얽혀 있잖아요. 서울 경찰청에만 사건이 두 개 배당되고. 그다음 군검찰에 하나 배당되고 그다음에 고법에 올라가 있는 출판금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이제 이의신청 심리가 열리고 그러면 완전 중범죄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박정훈 단장은 법적인 절차를 따른 죄. 그렇죠. 이게 구속영장 사유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KBS에 출연한 것뿐이야 법대로. 네. 법대로 했더니 구속돼. 법대로 했더니 진짜 구속돼. 진짜 구속의 기로에 놓인 건데,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기가 막혀. 저는 윤석열 당장 광화문으로 끌고 와서 목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두대에 올려야 됩니다. 예. 예.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목을 친다는 건 아닙니다. 예. 프랑스 대혁명처럼 쫓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박정훈 네. 대령 건을 보면서 느낀 거로는 야 어떻게 군 검찰이 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아 사실은 딱 보면요 박정훈 단장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네. 요구해서 열렸잖아요. 네, 네. 근데 12명 중에 한 명이 참석을 못한 거예요. 예, 안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11명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권익위에서는 아예 오지도 않아. 그죠? 권익위에서는 진짜 네. 비겁한 거죠. 야 오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은폐 왜곡 조작 그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그 발을 뻗쳤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김경 뭐죠? 그 변호사? 김경민 변호사인가요? 아니 경민 말고 김경수, 김경호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네. 김경호 변호사가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을 맞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메시지를 올린 거 보니까 야 소방청에서 그 심의위원이 두 명이 왔대. 그럼 이건 뭐예요? 군검찰이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김경호 변호사가 그 두 분한테 나오지 말아달라. 소방청 쪽에서 왜 나오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오냐. 근데 그분 중 한 분이 기권표를 행사했대. 아. 그래서 부결돼버린 거잖아요. 원래 수사 중단이 다수표이긴 했는데. 예. 결론 없음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섯 분이 이제 수사 중단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수사 지속이 한, 네 분? 이렇게 된 거죠. 기권이 한 명. 네. 그래서 그 소방청 그 수사심의위원이 기권을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모든 제도화를 무력화시키는 이거 법무관리관이나 군검찰단장은요, 이것도 조사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도 만약에 장난질 했으면 네.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고 너무 우리 그 박 단장님께서 네.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네. 그냥 일반인은 버틸 수가 못 없어요. 못 버팁니다. 진짜 해병대 정신으로 버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강제분위기 한 겁니까? 왜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나 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방청을 못 하게 한 겁니까? 아니 원래는 이게 이 방청이 가능한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방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실갱이가 있었던 거고 그런 입장에서 강제 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군 검찰의 주장이죠. 그거였습니다. 아니 영장 실질 심사 완전 비공개인가요? 예,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제도. 공개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비공개로 돼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 구인을 했다라는 게 군검찰의 논리죠.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사례. 대만 2013년 7월에 이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우리 윤일병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홍중추라는 상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인이 되긴 했지만 제대를 1개월 앞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부대로 반입하죠. MP3하고 네. 두 개를 이제 반입하다가 걸려서 우리로 치면 군기교육대 같은 데가 있어요. 일주일간 군기교육대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가혹행위를 받은 거지. 가혹행위를 받고 그 여름에 물 한 모금 안 주고 가혹 한 모금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가혹행위를 받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 처음 그 수사 결과가 뭐냐면 그냥 사고사. 아. 그다음에 윤일병 때는 비슷하네요, 진짜.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확인 사망. 그 마지막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정식으로 조사를 받다 조사를 하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대만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대만 한 25만 명이 국방부 앞에서. 근데 이제 이것도 조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중간 중간에 이제 수사 결과가 바뀌고 이런 조작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뭐가 이루어진지 아세요? 임재은 식당 TV가 오늘 주무니까 아니 뭐 대답하시면 임재은 소장님을 보면서 하지 적어지 마세요. 군사 심판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군 사법 경찰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전시에만 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소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었는데 그럼 민간 기업 민간으로 넘어가 민간으로 완전히 평시는 군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가요. 근데 우리 윤일병 사망 사건 때 그렇게 구타를 많이 당하고 가혹행위를 뭐 3,900회 이상 당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냐? 땡동 만두 먹다가 예,
질식사. 네. 이걸로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근데 군사법제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다가 이해람 중사 사건 때. 아니, 그렇죠. 그래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네. 이해람 중사 그 성폭행, 네, 성폭행 네. 그 사망 사건으로 그나마 세 건에 대해서 민간이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그 다음에 기소, 네. 그 다음에 재판까지 할 수 그렇죠, 있게 이 세 그렇죠. 가지가 윤일봉 같은 사망 사고, 네. 군내 사망 사고, 그 다음에 성폭력 사망, 아, 성폭력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온 병사들에 대한 네. 이 세 사고, 이 세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군검찰이나 에? 군사 법원은 2013년 홍중추 사망, 홍중추 상병의 사망 사건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뇌겨야 됩니다. 분명 박정훈 단장 사건으로 인해서 뭐냐 평시 그 사법제도가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이게 분명 박정훈 단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트리거가 될 겁니다. 네. 진짜 군검찰 진짜 이 군 법무관들 군 검찰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트리거가 돼서요. 모든 권한이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서 네. 모든 사건을 평시 모든 사건을 대만 군사법제도 개혁이 일어났듯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저는 장담합니다. 불법을 단 1도 자행하지 않은 박정훈 대령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있는 동료를 그 정치적 논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게 그 법대로 한 거잖아요. 예. 이첩이 이제 인지하는 대로 바로 이첩한다. 예. 즉시 이첩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대로 한 거고 예. 그 전혀 권한이 없는 국방부가 이거를 다시 다뤄가서 그렇죠. 하지 말라 하는 권한이 없고 그거 없죠.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예. 법적 근거가 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만든 박주민 의원도 이 예. 법의 의도가 당연히 인지하자마자 이 예. 국방부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게 하는 게 예. 그게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 결재 받은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은 확인만 하는 걸로 다 그치신 거예요. 예. 아, 꼼꼼하게 그것만저도 예. 했는데 혹시라도 실수가 없도록. 그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법을 너무 딱 잘 지킨 거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그런데 그럼 여기서 불법적인 지시를 해. 그러면은 당연히 해병대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검찰 시절에 윤석열 그 당시 검찰이 뭐라고 했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네. 라고 했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요. 네. 네.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부당한 짓을 본인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부당한 지시가 아니고 이건 불법적인 지시죠. 그렇죠. 예. 부당한 지시 결과를 빼달라고 네. 해서 이거 불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군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당한 명령이나 잘못된 명령은 따라야 돼요. 근데 이런 불법적인 지시나 명령은 네. 따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가, 대통령실이 초법적인 기관입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는 법치국가예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국가. 근데 지금 법치국가예요? 인치국가예요? 맞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법치라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풍기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입법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잖아요.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체제랑 뭐가 달라요? 그게 말로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전체주의. 그게 바로 윤석열이 좋아하는 경산 전체주의죠. 아 그렇죠. 경산 전체주의. 지금 오늘 두 분은 보니까 또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을 몰렸던데요. 네. 일본을 비판하면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 선동하면 공산당. 예. 네. 아니 왜 이렇게 요새 공산당 타령이야? 공산당이야. 왜 이렇게 공산당 타령이야? 지금 틀려. 지금 우리 조상이 공산당이랑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이놈아. 어? 진짜 씨.
말도 안 되냐고. 아니 우리 빡치당에서는 안 빡치더니 여기서 빡치시네 오늘. 아니 우리 아버님은요 제 아버님은 6.25 때 해병대로 참전하셨어요. 와. 공산당에 맞서고 예. 인민해방지원군에 맞서고 예. 그런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6.25 때 군인으로서 군인의 군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동작동 국묘지에 매번 6월 6일 날 가세요. 저 네. 온 식구들이. 야, 근데 어디 이제 공산당? 이분들 공산당으로 뭐라 이 야, 이 공산당아? 아니 군대라도 갔다 와서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안 해. 어 부동시로 당구 500 치면서 군대 안 갔다 오고. 아니 이 정부에서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어? 이것도 제대로 못 하잖아. 이것도. 공산기무실 고위 간부들이 저 대부분 면제고 제일 많이 갔다 온 사람이 단기사병 한두 명 있는 것 같던데요. 전원 김태도 면제. 어 면제 맞죠. 야 진짜 어떻게 다른 나라. 극우나 보수는 민족주의하고 병역은 열심히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아,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극우도 아니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보수도 아니지만 극우도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자는 완전 그냥 변형 일베 극단 제멋대로 윤석열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예요. 공산. 그리고 전체주의. 무조건 일본 만세, 미국 만세, 네. 매국노. 네. 와. 진짜 이제 매국 세력이죠. 매국 아, 세력. 어떻게 일본을 저렇게까지 하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윤석열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아무 말 안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해결해 주겠는데 보니까? 저번에 주기로 약속했나 보죠? 저는 그런 생각도 아니 들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직치탄핵이에요. 아니, 얘기해야. 아니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요. 일본 대사를 초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탄핵 사유입니다. 영토 주권을 찬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그 일본 정부가 예? 일본 영부, 아... 정부에 대해서 단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못하고. 예? 그 뭐 먹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런 거에 화를 내고 거기에 격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CEO 오브 저펜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상 딱 바이든한테 격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시냐. 왜 동해를 인정하지 않냐.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료들의 우리가 동해라는 것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독도도 나오고요. 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에다가도 뭐 독도가 뭐 독도 인기내 해결 이런 네.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불러가지고 항의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경로가 거기다 화내고 멱살라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요. 카자흐스탄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래도 어, 고려인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독립군 어, 사령관으로서 예우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완전히 모셔왔는데 어 진짜 정부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아 정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죠? 2023년에? 아니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잖아요. 쌍팔년도도 이렇게 안 했어요. 또 예. 육군사관학교에서 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저 안 그래도 오늘 어 이제 두 분도 오늘 바쁘셨겠지만 저도 육사 앞에 아까 대학부터 예. 어 저는 1시부터 2 사이 동안 1시간 가까이 연설하고 왔습니다. 송영인 아. 대표님하고. 아 힘들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오늘은 지치더라고. 날도 뜨겁고 저... 너무 열받고 짜증나고. 그것이 근데 오늘 아침 11시부터 방금 전까지 송영일 전 대표랑 이용빈 의원님 중심으로 하셨어요. 대단한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육사가 왜 이런 거 해군사관학교 그래도 해군들은 지금 홍범도함 이름 변경 안 했다 버티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 좀 버티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게 그 말도 한번 해주시죠. 온브리핑 할 때도 보니까 그 해군사는 이제 저 해군 공보장교가 답변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어이 그 해군 공보장교는 어 검토 한 바도 없고 검토도 안 할 것이다.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이 우리 국방부 유능하신 국방부 대변인께서 딱 필요하면 검토도 가능하다. 아 이러는데? 예, 아, 검토를 뭐라? 검토하겠다던데? 검토를 검토하는 걸 검토하겠다니까 검토를 검토. 그래도 아무튼 그 해군 그 해군 서울사령 서울사무소 예 네, 공보팀장. 어이. 검토한 바 없습니다. 딱 이거 쫙 군인 정신. 대령 진급하기 어렵겠는데요.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아, 이제 대변인 할 때 아, 같이 공보단. 아니 아니 저희 대변인실에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분 그러다가 해군 출신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해군 저 공보 파견 팀장으로 갔죠. 일종의 영전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대령 진급 끝났네 이거. 아...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나라가 이따위로 올라갑니까? 지켜줘야죠. 아니 우린 지금 박정훈 단장도 못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해병대 사령관이 한 말씀 하셔야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해병대 사령관님은 국회에서 은근슬쩍 도와주세요. 아니 임 소장님 말씀대로 특검 가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저는 윤석열 김태효 싹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 해병대 사령관님 국회에서 그래도 저기 안보실에서 외압성 전화가 왔다는 취지로 확인해줬잖아. 이분 안보실에서 양심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유일하게 박정훈 단장의 그 진술 이거에 대한 팩트 확인을 해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좀 양심적인 분인가요? 이분이 국방부 장관에 전화 온 거 녹취 혹시 안 했으려나? 아 여기 녹취록이 없을까요? 갤럭시면 자동사령관이면 중장이면 쓰리스타면 엄청난 거잖아요. 아 그럼요. 해병대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올라가신 분인데 아마 이분은 해병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정훈 단장을 지킬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제발 그래야 됩니다. 네. 진짜 여러분 지금 박정훈 단장님 이렇게 흘러가. 아까 강제 부인돼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 반드시 기각돼야 되는데 지금 판 군사법원이 오늘 강제 부인한 거 보니까 구속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집도 아니에요? 아니 이거 그냥 충분히 협의해서 비공개니까 변호사들하고만 돌아갈 게 얼마 강제 부인 같은 절차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최강욱 의원도 있었잖아요. 예, 군 의원들도 막 다녀왔잖아요. 아니 군 법무관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 최강욱 의원같이 또 양심적인 판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기대는 해보는데 그래도 약간 비관적이긴 해요. 이제 그 기대가 50% 미만일 거라는 생각은 해요. 아, 뭐냐면 이 군사법제도 이 체계의 구조를 보면 그잖아요. 다 군복 입는 사람.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구속심사는 종료했대. 영장실사는 종료했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오후 늦게 결과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하고 똑같이 분도 지금 어디 구치소 군대 내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되면 바로 군사법원에서 구속 영창으로 하나요?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군 관련 구치소로 가겠죠. 우리가 서구치소 가는 것처럼. 구치소에 이제 해서 일심 아 똑같구나. 우리가 서구치소 대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구속되면 그냥 바로 수감되는 것처럼 기각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제 군 영창실에 가 있고 구속되면 바로 수감되는 거고. 이제 기각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마 이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릴 텐데요.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아니 이거는 진짜 군검찰 해체됩니다. 그리고 해체 민주당이 반드시 정권을 잡아서 해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박정훈 단장이 조금이라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군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 사법제도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 트리거가 될 거고요. 대만과 마찬가지로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해체됩니다. 아니 이거 국방부 장관 공수처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금 이것은 공수처가 직권수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합법적으로 이첩된 수사 결과를 안보실에서 감나라 배나라 청와대가 했죠. 용화대가 그다음에 그거 빼갖고 갔죠. 그다음에 이 전 과정이 직권남용입니다. 그 사람들 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발 안 해도 지금 해야죠. 그 지금 군검찰 단장은 고발돼 당하지 않았어요? 예, 고발도 했어요. 아니 맞아요. 박정훈 단장도 고발했고 군인권센터에서 고발은 들어갔으니까 공수처가 나서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근데 공수처가 올 초부터 계속 윤석열 라인으로 많이 갈아놨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이다. 아니 이 저당 말고 저당 우리 국민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힘. 저당은 국민의 짐이고. 당 이름들 왜 그렇게 쳐가지고? 아 우리 국민들이 대만 사례를 보다시피 국방부에 25만 명이 대만 2천만 명 정도 됐잖아요 당시. 네. 그러니까 이 10명 국민 10명당 한 명꼴인가요? 네.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25만 명이 국방부 청사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군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군검찰을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민간사법기관에서 받아야지. 이거 뭐 딸랑 세 개 사건에 대해서만 민간사법기관에서 받는다고 이런
법 개정을 했는데도 이 모양인데 이거를 왜 둡니까 군검찰에. 그래서 군검찰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으로 네,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런 걸 보고 있으면요 반협박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화 안 나? 화 안 나 진짜? 거기 아, 가서 안 나 이게? 거기 가서 기자회견만 해요? 오죽하면 해병대 동기들까지 왔잖아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해병대 동기들, 해병대 선후배들이 지금 움직였거든요. 이건 이제 이 정권 끝장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 저는요. 보수적인 분들까지 저는 국회 아니, 국회에서 국방부 다 불러 가지고 그냥 아니, 저는 국회에서요. 어. 아, 법안 발의 개정 국방부 장관 도망갔어요, 지금. 아, 지금 도망가. 니들끼리 맨날 무슨 런닝맨칭이야? 왜 다 도망가냐? 여가부 장관도 도망가고. 네. 어?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이거는 뭘 해야 되느냐? 아, 군사법제도. 군사법원법 개정해야 됩니다. 네. 당장 발의를 해야 됩니다. 당장. 예. 네, 발의를 당장 해야 됩니다.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발의를 이거 간단하거든요. 국방부 위원들 누구죠? 좀 보자. 국방위 위원들 반드시 누구냐? 이거는 법안 발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이걸 이거를 통과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뭔가 경각심을 줘야 돼요. 맞아요.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지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게 법을 따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 구인되고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지금 영창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에? 통탄스럽겠습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켜주고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군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봤거든요. 군검찰은요. 거기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네. 군검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각심 차원에서도 반드시 입법부가 살아있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균형, 견제와 균형. 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네. 지금 우리 그래도 1당입니다. 민주당. 자, 이제 국방위 위원들 누구냐 하면 한기호? 이 국민의힘입니다. 뭐, 아, 또 네. 여기 위원장이 또 국민의힘이야. 자, 김병주 간사님. 아, 이분 믿을 수 있고. 신원식. 아,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신원식 아, 국민의힘. 이 사람은 지금 홍범도 장군을 지금 치우려고 하는 파무해가지고 북한을 보내자고 네. 그 육사 일부 근무들하고 네. 기자회견한 사람이고요. 자, 박정은 단장님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빨갱이로 몰고 있는 네. 사람이에요. 자, 기동민 의원 민주당 그다음에 아니, 민주당 서른 아 이거 서른 저 상임위 통과해야 돼. 민주당 송갑수 아니 테스트 트랙 안 돼? 민주당 송욱주 그분들도 다 열심히 민주당 안규백 의원 민주당 윤후덕 의원 이재명 대표님도 국방이구나. 아니 이거 패스트 트랙으로 가도 되잖아요. 제발 좀 네? 저 여기 국방위원님들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법을 진짜. 발의시키고요. 계류해도 됩니다. 다음 22대 때요. 에? 이걸 통과시키면 돼요. 다시. 자, 그죠? 두 개만 팩트체크 할게요. 하나는 오늘 왜 이분이 못 들어갔냐면 그 원래 공개 재판할 때 출입구가 있대요. 그쪽으로 당당히 갔는데 갑자기 문을 막은 거예요. 아, 거기? 그럼 가까운 길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지자들이랑 해병대 동기 왔으니까 이제 안녕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막 걱정하고. 면회실로 근데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면회실로 3시간 동안. 뭐냐, 왜? 출입조치. 국방부 연내를 통해서 저 삥 돌아오는 길이 나고 국방부 연내를 통해서 국방검찰단을 지나서 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하고 군검찰은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네. 아니다. 여기는 공개재판 길이니까 너 무조건 이리 돌아오는 거야. 너는 저 비공개재판이니까 저 돌아와서 국방부 영내를 거쳐서. 그러니까 완전히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는 그게 뭔 짓입니까? 그냥 예를 들면 자 그래 이쪽으로 왔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그 신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뭐 길이 목적이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혐의가 항명이잖아요. 네. 아니 항명에다가 상관 명예 그러니까 상관 명예 하나 자는 거 이첩을 보호해라 했는데 이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팩트체크가 이분은 법무관리관이 처음에 뭐 이첩부를 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빼라 혐의를 빼라 해서 그건 외압이다고 거절하고 네. 법대로 이첩한 건데 이첩 전까지 G 라인으로부터 이첩하지 말란 말을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럼 팩트체크가 그건 된 거예요. 예. 네. 네.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나중에 사령관한테 전화가 옵니다. 다급하게. 네. 다급하게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미 경북경찰서로 해병대 수사단 두 명을 보냈어요. 수사관을 두 명을 보내고
접수하는 과정에 있었죠. 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급하니 당장에 급하니 처음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나 옷벗을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가 네, 네. 결국은 이제 안보실 대통령실의 압력에 해병대 사령관도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다급하게 박정훈 단장한테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첩을 보류해라는 했는데 이미 접수가 돼버린 상황된 거죠. 이미. 네. 그러니까 갔어 이미. 끝났어. 해야 돼. 네. 이미 버스 떠났어. 오전에 있어야 돼. 오후에 한 것도 제가 뭐 늦었어. 이미 버스 떠났다니까. 네. 오전 10시 반에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늦어졌잖아요. 늦어졌어. 기자회견 너무 나게 하고 네. 막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군검찰단에서 그걸 탈취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거기 네. 오히려 그게 다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정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군검찰이 탈취, 탈취지, 네. 강도, 절도, 네. 이걸로 공무집행 방해 다 들어갑니다. 네? 이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공무집행 방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이루어진 거고요. 어찌 됐든 제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신병이 군대를 가잖아요, 우리 네, 때. 네.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딱 신병 훈련 딱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딱 병장이 딱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다가 한마디 하죠. 야, 눈 감아봐. 이거 들어보시지 않았나? 안 들어봤어요? 군대 저 18개월로 다녀와서. 그러니까 왜 뭘로 다녀왔길래? 예, 그 제 현역으로 여기서 드러나는군요. 아니, 현역으로 처음에 신검이 됐는데. 90년대 초중반에 너무 많잖아요. 그 군 내무반 포화 상태로 상근 예백이라고 하는 1년은 군 내무반 살아서 18개월은 이제 밖에서 출퇴근 하는 제도도 생기고 우리 친구들도 50%가 저희는 신체 검사를 두 번 받았어요. 그냥 갑자기 신검 또 받으래요. 아니 저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아 안 되는데 지금 사람 너무 꽉 차서 그러더니 저는 그냥 방위로 가라고. 에이. 아니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뭐냐 군대 약간, 가면 약간 굴욕적인데 근데 굴욕 당했어요. 아니 굴욕 당했다. 국가가 저한테 굴욕을 줬어요. 18개월 다녀왔잖아요. 너, 국가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너는 키가 좀 더 작으니까 너는 현역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다니까 내가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현역으로 가겠다고 난리 폈는데 인권 침해를 당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현역으로 나왔다 그래서 현역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얘기도 좀 저는 합시다. 진짜 그러니까 그만 네? 말씀하세요. 아니 나 저분 너무 억울하고 오늘 말 안 한다면서요. 예, 이제 지금 아니 그래서 네. 그래갖고 침낭에 딱 누워서 병장이 딱 입영 보고 딱 그러는 거지. 야 눈 감아봐. 그래서 뭐가 보여?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의 미래야. 딱 이랬다는 거야. 아. 병장이. 그게 너의 미래야. 아. 근데 우리는 군이 상당히 민주화되고 좋아졌잖아요. 네. 병사들의 인권이라든지 좋아진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 옛날 같이 막 두들겨 맞고 그렇죠. 막 이런 게 많이 휴대폰도 사라졌잖아요. 휴대폰도 이제 전화를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 이 그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 네, 거예요. 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진짜 깜깜해서 군에 있는 동안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로 우리 군이 회귀하고 있다라는 느끼는 거예요. 아니 방공이 웬 말입니까? 방공이 메카시즘이 웬 말이에요? 그냥 방공도 아니라니까요. 공산 전체주의. 아니 그러니까 신조 아닙니까? 신조? 예, 이승만 박정희도 그렇게 규정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면 과연 저 자리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에? 권력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지금 구멍이 뽕뽕뽕뽕 나는 거 보면 그치? 얼마 안 남았습니다. 80-90% 국민이 웃고심 원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그걸 방국가 세력이니 공산 세력이라고 해버리니 아니 근데 다른 얘기도 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우리가 하는... 우긴다는 거야. 아니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우리가 우긴다고 네, 1 더하기 1을 보세요? 아니, 100이라고 어제... 우기는 세력이라고 아니 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어제 우리 어제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 후쿠시마 그 뭐 오염수를 또 처리수로 뭐 공식적으로 아이고, 쓰자 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후쿠시마 이 핵폐수 방류는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몇 억만인지 우리 70억. 또 10억 늘었어? 한덕수야? 나 60억인 아니, 줄 알았어. 택시요금 1000원으로 알고 있는 한덕수야. 20억 인구가 지금 언제적인데 20억. 아니 기다려봐요. 지금 70억 80억 아니 기다려봐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우리는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1 더하기 1은요, 70억이야. 이 70억 인구를, 예? 픽폭시키는 그런 행위를 일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희석시키면 세슘이 이게 사라지나요? 똑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이동만 하는 거야, 이동만. 이동하는 거예요. 예? 바보야? 물속에서. 이동만 그러면 하는 거야. 1 더하기 1은 과학적으로 70억입니다. 아, 동식물까지 합치면 더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렇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었어. 네. 너무 약했어. 맞습니다. 지금 인구가 80억 아, 56만 명이래요. 아, 그런... 1 더하기 1은 80억이야. 네. 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알으셔야 돼요. 이 그만큼 그 핵폐수 방류는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지하수를 통해서도요 줄줄 새고 있고요. 줄줄 셉니다. 예, 플루토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최초의 시도예요. 맞습니다. 그래? 그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에 가까워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앞으로 80억으로 부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30년 넘게 튼다잖아요. 네. 이거를요. 아니, 30년은 말이 그 30년이지. 반감기 그래서 삼중 수소에만 해당되는 거고 네. 나머지 핵물질은 뭐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몇백 년 170만 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삼중 수소에 이 필이 꽂혀 있는 거고 네. 일본이 원하는 대로 삼중 수소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핵물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잖아요. 나머지 핵물질이 뭐가 사실 어느 수준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일본이 그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도 있어요. 단순히 삼중 말려주는 거 아니에요? 삼중 수소뿐만 아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이는 야 어떻게 저렇게 예? 그 친일 신민사관 이 그 이게 내리 속에 콱 박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친일 식민 사관이 아니라 네.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한 일본 제국주의라는 평가를 받던데요. 그러니까 왜 일본 그 자체, 일본 제국주의 그 자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조만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육군 사관학교에 비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가도 다음에는 뭐 외국 군대를 추앙하니까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뭐 이게 백선엽도 그렇고 이 친일 세력들을 야. 아 이게 참... 화가 안 나? 근데? 아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조만간. 아니 나 이게 화가 안 나냐고 이거 화 안 나는 사람 누가 누구지? 눈치 보이니까 독도에다가 흉상을 건립할 것 같은데? 응? 어? 에휴. 나 그러면 나 일본에 폭탄 들고 갈 거야 진짜.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예방해서. 나 용산에 폭탄 들고 갈 거야 진짜. 아우. 너무 화가 나네. 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식당 TV와 인사이트 TV 안녕을 TV가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아주 분노한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네요. 우리 그 인생식당 TV에서 블루드래곤님께서 안녕을 해방대로 다시 소집하다. 저는 진짜 지금이라도 이 분단적으로 고통받았던 수없이 많은 현역 사병들을 생각하면 또 박정희 같은 생각하면 저는 국가에서 기회를 준다면 저는 2년 정도 현역 사병 다시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가서 그 탄환 6개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청와대 그것 좀 찾아보시죠. 예, 찾겠습니다. 예, 좋은 데 쓰겠습니다. 야, 우리 저 안진걸 소장이 저 의무봉무 스타렉스님께서 부승찬 대변인 조응천 지역으로 출마하세요. 조응천 지역구 어때요? 너무 짜증난다 진짜. 아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조응천 지역구로 가라고. 나한테도 그런 얘기 하던데. 장하시는 고양이님께서 태풍 오면 방사능비 내린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데. 아니 당연히 내리죠. 걱정하실 수 있죠. 네, 걱정해요. 이게 판을 바꾸 이 태풍은요 진짜 그 물속에 판을 바꿔요. 제주도만 해도요 태풍이 오면 황토빛까지 시커멓거든요. 네. 네, 태풍 오고 난 다음날 보면 그 푸른 바다가 시커먼 바다로 바뀌어요. 이게 완전히 밑에까지 싹 갈아엎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일본 국민들도요, 이 뭐냐 그 핵 오염수 비를 맞게 될 거예요. 태풍이 오면 다 그렇게 하게. 전 세계가 맞는 거죠. 일본만 네. 맞는 게 아니라. 아 당장은 이제 일본 이 조류 흐름이 아직까지는 일본을 벗어나지 일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못 막나 이렇게 그 안에서 뭐 가두리라도 칠까?
태풍이 오면 심각해지는 아우, 거죠. 네. 아니 일본은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인류에 재앙을 선사합니까? 그래서 어떤 댓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보니까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어쨌든 핵폭탄이 투하가 됐잖아요. 일본에. 네. 본인들이 그거 맞았다고 전 세계에다 복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을 한 번 더 일으키는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고요. 아 충분히 이거는 80억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테러다. 테러입니다. 아, 테러서 우리는 앞으로 1다기 1은 80억이다. 우리 용 안진걸 TV의 용님께서 변땅끄 변대장도 내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변이 제 대표님 네. 부승찬 대변인님도 딱 내 스타일이네. 저는 이렇게. 상당히 이 젠틀하고요. 점잖은데요. 변 대표님도 젠틀하고 점잖으세요. 약간 적들에 대한 분노만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만 크시지. 야 이거는 저는 군대 있을 때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북한군에 대한 적개심은 있었어요. 근데 아 이제는 아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심.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공산당으로 보잖아요. 예. 대다수 국민을 예. 그다음에 야당 시민사회 그다음에 언론까지 우리 공산당 해줘 뭐. 공산당 그래 네가 그걸 공산당을 공산당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산당 정의를 그렇게 만들면 돼요. 경산 전체주의에 맞서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증진시키는 세력이 21세기 한국 공산당이에요. 경산 전체주의에 맞서는. 그렇네요. 저희가 공산 민주주의 세력. 네. 아니 괜찮아요. 그래 하도 그렇게 부르니까 불러라 이놈아. 아니. 야 근데 막짓거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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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거려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야, 얼마 안 남았다. 막짓거렸어. 이런 게 가능한지 참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참. 오늘 언론노조 전 위원장 납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녹색연합 사무실 환경단체 사무실은 독재권력 시절에도 함부로 압수가 안 했어요. 환경단체는 굉장히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참여연대는 제가 일할 때 참여했는데 저 때문에 두 번 압수당하고 저도 집도 압수당하고 촬영도 압수당했는데 이명박 때 한 번 박근혜 때 한 번 그래도 그때도 환경단체 압수가 안 했어 이명박 박근혜도 근데 이놈들은 4대강 사업 반대했다고 녹색연합 정말 온건 진보 환경단체인데 거기를 그냥 압수하고 사무처장 집까지 우리 동네 사는데 그분 지금 압수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무조건 문재인 죽이기, 문재인 정부 다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추미애 죽이기, 이해찬 죽이기, 그다음에 노조 죽이기, 시민단체 죽이기, 그다음에 임세현 부승찬 안진걸 빨갱이로 만들 이거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권은 당장 오늘날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베네디프님 사폭격 봤더니 오 총선까지 갈 거 아니래요. 뭐 곧 있으면 태블릿 온투 조작설도 터질 것 같다고 곧 끝장낼 수 있다는데 야 박수 제발 좀. 아, 베니님 화이팅! 지금 뭐 윤석열 끌어내는데 뭐 네. 뭐든 다 써야 네, 됩니다. 다, 뭐 태블릿이 태블릿 할아버지든 뭐 그게 예.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국회 이 제도권에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제도권에서 참 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상민 그 장관인가요? 네. 걔가 장관이죠. 네. 장관. 아유 장관이죠. 그, 이태원 특별법 통과돼 또 조롱했어요. 뭐 유가족들하고 잘 소통이 잘 지원하고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냐? 유가족 큰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제도권에서 유일하게 잘 했던 게 이상민 탄핵. 맞습니다. 예, 탄핵이었잖아요. 직무라도 정식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직무 정지 하는 동안이라도 우리는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았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아, 그 잼버리 가서 수도꼭지 열면서 아, 원수 나오네. 원수 나오네. 아. 야, 이 스트레스. 아, 이거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미친.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왜 안 하냐니까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국회의원 분들은요,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적인 건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 을 강가하거나 무시하는 이 경정부의 그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됩니다. 그래서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지금 국방부 장관. 예? 국방부 장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군의 작전은 합참의장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아,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왜 필요해요? 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직무정지. 국회 출석하고 예결위도 가야 되는데 도망가가지고 네. 그 국회 예결위원장이 서삼석의원님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그분까지도 뭐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화제가 됐어요. 이제 그분도 열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국민들이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에 탄핵도 보세요.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밥상 차려놨더니 숟가락 건진 게 입법부였어요. 이번에는 밥상을 차려야죠. 본인들이. 에? 그렇게 하면요. 이게 진짜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이게 탄핵 발의하시고요. 이거 진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 6개월만이라도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뭐 일부만 그렇겠지만 저는 다수는 아닐 거라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짱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께서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 뭐 어떻고 내가 재선 어떻고 탄핵 아니 화 안 나요 일단? 짱구 굴릴 틈이 어디서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국민들도 이게 뭐 법적인 거 막 따지고 따지고 아니 그냥 열받는다고 국민들 요거 좀 마음 좀 헤아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누구는 단식도 민주당, 조롱하던데요. 민주당 의원들 말하는 거죠? 아니 뭐 민주당 의원들 통해 뭐 포함하여 역풍 걱정하는 민주당, 거 탄핵이.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저희들 제보 많이 받고 있어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니 그 탄핵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계산하면서 어차피 200석 안 돼서 뭐 안 되고 뭐 등등. 아니 짱구 굴리지 말고 하라고요 좀 제발. 그런 게 하나 둘 모이면 이제 국민들이 아 우리 야당이 해주네 해서 그게 힘을 모아 간다니까요. 그리고 뭐 단식도 조롱하는 사람도 있던데 단식해서 뭐 할 거냐고. 그거 다 국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함께하진 못할 만정 뭐 단식한다 조롱? 저는요 월요일부터 단식하기로 했어요. 제가 선언합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단식할 거예요. 자리는 어디예요? 자리는 거기가 자리가 없어서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요? 혼자 단식할 거예요. 혼자. 혼자 나만. 무기한으로요? 무기한으로 할 수 있으면 아니 지금 확실히 말해야 돼요. 그래서 무기한이라고 했다 그러면 진짜 쓰러질 때까지 하셔야 되니까 안 돼. 저는 단식할 거예요. 말리고 싶어요. 저 월요일 최소 일주일 할 겁니다. 최소 일주일. 그래 차라리 뭐 그렇게 최소 일주일 이상 단식할 겁니다. 저도. 저는 그 마음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마음 다 정했어요. 잠깐만 제천 지역 그 원내위원장님이죠. 이경희 원장님 지금 단식 8일차랍니다. 후쿠시마 원수 방류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 응원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틀차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국회에서 7시인가 7시 반인가요? 집회 있죠. 그다음에 내일 4시 후쿠시마 원수 방류 반대 집회 있죠. 그다음에 6시에 촛불행동 촛불 집회 있죠. 내일 김종대 의원님 촛불행동 촛불 집회 발언하죠. 부순찬 대변 다음 주에 발언 제가 추진하고 있고요. 9월 10일 충주에서 진보중도 보수였는데 대규모 결의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들 여러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 경기복지재단 진성법 진석범 전 네. 대표님 일행 10명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규탄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고속 규탄하면서 지금 행진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쯤 양평에 도착해서 양평 촛불집회 하거든요. 7시에 거기에서 이제 발언하고 또 밤새 걸어서 지금은 집회 끝나 밤새 걸면 내일 오후에 촛불집회 광화문 촛불집회장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박 3일로 진짜 힘들게 걷고 계시는 거죠. 100킬로 이상을. 진짜 이런 분들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죠. 저도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투쟁하고 그래도 단식하는 분들은 응원해야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단식이라는 건요. 이거는 누구 보고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하겠어요. 걸고 힘들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안 먹는 게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도 조금 있으시잖아요. 아주 늙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을 좀 챙겨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니 단식을 하다 보니까 한갑 팀인데 한갑이시니까 그럼 진짜 건강 챙겨야 될 때죠. 네, 그런데 지금 뭐 물만 드시고 약간 무슨 효소 뭐 요렇게 그 소금 뭐 이런 것만 드시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식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의 예. 단식은요. 게다가 야당 대표의 단식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라서 제대로 된 여당과 대통령실이라면 와서 말리는 겁니다. 말리고 협상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조롱하잖아요. 조롱합니다. 윤석열 맥락이 안 맞는다. 아니 야당 대표가 단식 돌입했는데 노량진 가가지고 막 처먹고 앉았냐? 먹방하고 있고 또 그 맞춰적으로 이번에는 저번엔 장어를 잡고 들든 이번엔 개를 잡고 흔들고 진짜 나쁜
정말 천하,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 이 세 놈자들은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가장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가장 최악의 상태로 무너질 겁니다. 네. 가장, 네. 가장, 그리고 모든 가족이 감옥 가는 희대의 사태가 이루어질 네, 겁니다. 고속도로 네. 게이트랑 다 합쳐져가지고요. 방금 전에 제가 오마이뉴스, 오마이TV랑 인터뷰했는데, 고속도로 게이트, 잔고조작 게이트, 공공지구 비리, 비호 게이트, 이 세 개는요, 각각이 탄핵되고 전원 구속사유예요.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 세운 좀 다 연루됐어요. 다 주범이에요. 저도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단식에 참여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나 말리고 싶은데. 아니, 그런데 저는 뭐 거기 하루 종일 앉아서 있을 순 없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단식. 방송도 하셔야 되고, 육아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단식을 합니까? 할 수 있어요. 단식 그만큼 결의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함께 하겠다. 아,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둘이 끝까지 네. 막 말리는 모양새를 취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이 돌입하면. 아니, 우리가 맛있는 거를. 그 영웅적 행동, 영웅적 행동. 맛있는 거를 계속 보내야 돼. 맛있는 걸 계속 보내서. 제가 대학에 학생 활동을 단식 두 번 해봤거든요. 3일씩. 그때 그 3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도 제가 삭발회라면 하겠어요. 철야농성도 하겠어요. 단식만은 진짜. 아니 저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결연한 마음으로 하기로 아. 했고. 아니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이 상황에? 아. 아, 정말 전 총을 들고 싶어요. 그 오늘 그 아. 정말 이게 속상하네요. 참 이번 정부는 특색이 있어요. 먹방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계속 먹고 다니다가 어? 이제 수저 똥물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간들이... 먹방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툭하면 이제 먹는 것들 전부 그냥 뭐 시장 가고 수산시장 가서 한 그릇 더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먹었다. 아우 밥도 그... 한 공기 더 먹어야 되고 네. 참외도 먹어야 되고. 그 일본 오염수 그거 갖다가 아이고 그냥... 잘 먹네. 아이고 맛있냐? 야, 아니, 밥이 국, 들어가냐? 국 끓여서 밥이 오늘, 들어가? 오늘 국 한 그릇 추가했다며요. 예? 어? 참 먹는 건 진짜 식탐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그럼요. 웃음이 나와 지금? 웃음이? 이현주 전 의원님 스피스 이야기하는데 대선 전에 그 중단식에 국가비전에서 이야기해달라 했대. 국가비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민주당 욕 2시간인가 3시간 민주당 욕망하면서 그 술 안 드신 여성하고 1대1로 있으면 사실 술을 아무리 잘 먹고 싶어도 뭐 두세 잔 정도는 양해 오면 계속 혼자 술을 시켜서 먹었대요. 아니 어제 아 오늘 아침 스피스 제가 같이 이제 정치 분석했잖아요. 거기서 이현주 전 의원이 폭로했어요. 그 뉴스 나오겠더라고요. 아니 두 저... 시간 넘도록 여성 정치인 앞에 두고 국가 비전은 한 말도 안 하고 술만 퍼먹어. 아니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저 대선 전에 그거를 직접 들은 게 있어요.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누구를 찾아간 거야. 그 찾아간 사람 1대1로 그 밥을 먹었대요. 저녁을 먹는데 뭐 비전이나 뭐 이런 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그 500ml짜리 그 독주를 한 병을 다 비운 거야. 그래서 아이 뭐 하실 말씀 없으면 그냥 일어나시죠. 딱 그랬더니 그 윤석열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 이건 야, 한 병은 너무 아까운데 한 병만 더 드시고 가시죠. 이랬다는 대단하다,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다. 술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야. 술 없이는 못 살 사람 같아. 그러니까 감옥 보내야겠네. 술 못 먹게. 그래서 그건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기시다 만나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했겠어요. 술 얘기하고 오므라이스 얘기하고 자기 요리한 얘기하고 뭐 그랬겠죠. 야 이거 또 이번에는 뭐 서울경찰청에 배당되려나? 뭐래요? 우리요? 명예훼손. 왜 우리야? 참 왜 우리예요? 본인이 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의 소리 특집 방송으로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임세은 소장님의 마지막 그 권력 비판을 듣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또 고발당하잖아요? 네. 그럼 서울경찰청에서 그럴 거라니까. 김건희 세력부터. 야, 또 얘야? 어? 지금 두 개 걸려있는데. 김건희 그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 김건희 친척 그 녹취에 나와있는 김건희 씨의 문제점 방송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소당했는데 저는 이걸 용산 대통령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사주해서 고발 사주 잘하니까요. 다 사주 고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주 네? 사주 아니겠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군사기밀 누설념이 이 공익제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네. 확인해 보면 지시에 의한 그거도 막. 네. 아니 그 제가 증거 목록을 싹 갖고 있어요. 1640 페이지. 네. 그러니까 바로 2일 날부터 보안 심의가 열리고
아니 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 뭐예요? 지시지. 그 다음에 천공 명예훼손이잖아요. 그 대통령 저 김대기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아, 그 천공 근데 명예훼손 뭘 그게 왜 명예훼손이야? 갔다는 게 그 관저 갔다는 게 왜 명예훼손이에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고발 사주해서 다들 하니까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니까. 에? 변호사비 들지. 아 시간 없는데 맨날 오라고 그러지. 네, 응? 귀찮긴 하다. 아니 이거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죠. 네? 솔직히 귀찮게 하고. 예.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영장을 그래도 저 그 민간 사법기관은 영장 기각률도 있잖아요. 네. 아 군은 없다니까. 그냥 도장 꿍. 그래 갔다 와. ATM처럼. 네. 네. 아니 이번 영장 보세요. 이번에 영장 그 박정훈 단장 영장 네. 보세요. 제, 아니 TV 출연나 하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야? 증거 아니 증거고. 증거가 차고 넘치. 네, 그러니까. 야 한 시간 동안 하면 딱 기록했다가 아 저걸로도 엮어야겠구나. 저걸로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장에 기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TV 출연. 진짜 역사에 진짜 죄를 짓고 있다. 역사에 그건 죄를 처음일 짓고 TV 있어. 출연이 구속 사유가 된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것은. 증거 인멸이래요. 그것도. 아니 TV 출연하면 증거가 더 나오죠. 아니 발언 속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네. 틀린 말 나네? 어? 이러면 더 나오잖아요. 근데 TV 출연하는 게 증거 인멸하고 뭔 관계지? 나 지금 미치겠다, 생각해도. 진짜. 네. 아니 저는 진짜 굉장히 불행한 최후를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진짜, 네. 얼마나 더 죄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절하게 벌받고 정말 하늘의 벌도 받을 수도 있어요. 법적인 벌뿐만 아니라 이 군 사법 제도는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이번에 그러니까 아예 평시에는 다 그냥 민간이 다 수사하고 아니 계속해서 윤일병 사건 때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해람 중사 사건 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세 가지 사건만 네. 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민간군 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국방부가 강력히 반대를 했고 예비역이 반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누더기가 점차적으로 되면서 그나마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건, 두 건에 대해서 사망 사고나 그다음에 세 가지 경우 사망 사고, 그다음에 성폭력 사고, 그다음에 입대 전 사고 민간인의 사고 치고 도는 거 입대 전에 사고 친 거. 아까 부대변 말처럼 지금 군 검찰 군 판사 아무도 못 믿어 우리 국민들. 아예 그냥 다 그건 민간이한테 전신은 어쩔 수 없다더라.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신법만 살려두면 돼. 예예예 예, 네, 맞습니다. 전신법만 살려면 그리고 육사도 이참에 그 육사 총동체가 그 정말 황당하던데 홍범 장관 없애라고 하고 일부는 파멸해가지고 북한을 보내란 말은 그러면 항일 독립투쟁의 정통성을 북한에 넘겨주니 이거야말로 반국가행이거든요. 미친 맞아요. 행인데 그 육사 근데 사실 육사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최전방 강원도나 아니면 논산훈련소 옆에 가서 충청도의 지역발전도 하면서 예를 들면 최전방에서는 국민을 지킨다는 상징적으로 아니면 논산이면 육군훈련소랑 시너지 효과를 내고 중부권에서 철통호전 대한민국을 지키는 참군인을 꾸린다. 이렇게 해야죠. 육사 소리에서 빨리 차라리 옹금이 일어났고 2차 잘 됐네. 문재인 정부 때 그 논의가 됐었고요. 실제 그 계획이 검토가 됐었어요. 해야 돼요. 지금도 네. 안 늦었어요. 검토가 됐었고. 서울대랑 육사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지역에 가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전체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공군사관학교 그다음에 그래서 서울대하고 육사에는 최소한 친일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하고 군사독재 부역자들 있잖아요. 싹 동상 같은 거, 뭐 희호 이런 거 싹 없애야 돼요. 잘하는 학생이 피 끓는 대학생이 20대가 뭘 그런 자들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근데 국립묘지 이장 논쟁 국립묘지도 다 이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가 참겠어요. 너무 전선이 번지니까. 자 여러분 하다 보니까 오늘 7시입니다. 이 방송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죠. 임세현 식당의 임세현 사장님이 주인공이고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예. 아니 오늘 저 말 많이 안 했어요. 두 부대변인 말 제일 많이 했잖아요. 저는 뭘 많이 혼자 다 해놓고. 자 임세현 식당 현재 39,400명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 시청자들 다 보고 예, 뉴스공장 가서 그다음에 매불쇼 뉴스공장 뭐 또 스피스 가서 임세현 식당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아니다. 좀 하세요. 일단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해요. 그래서 4만 명 되면 공개 방송 하실 거죠, 임세현 사장님? 단식 중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단식 중에 임세현 소장님 구독자 4만 명 돌파 기념 치킨 파티
너무 못됐죠, 저. 진짜 뭐 얼마나 욕을 쳐드시려고 그렇게 말을 하셔요, 진짜. 저 순간 일배 같은 놈 됐죠. 죄송합니다. 진짜 황당해 죽겠네. 예, 예. 자, 이제 두 분이서 방송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또 그 또 두 분은 또 끝나고 또 그 저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작전회의 가시잖아요. 모르세요? 작전회의 있어요. 서울의 소리랑 뭐 다 모여서. 네, 일단 네. 뭐 됐고요. 네. 아, 진짜 작전이에요. 여러분 인생 식당 TV 4만을 만들어주세요. 인사이트 TV 25,800명인데 아, 포기야, 포기야. 주말 사이에 26,000명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됩니다, 제가. 어제는 박연기 노무사님 모셔서 박연기 TV 빨리 1,000명 만들어주세요. 안진걸 TV는 이제 12만 명 곧 됩니다. 10명 만들어주세요. 저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요. 다 하셨습니까? 다 한 거 맞죠? 다 하셨어요? 확실히 예, 얘기해. 예, 다 했어요. 이제 그만. 네. 마이크 꺼버려. 예, 두 분 전 이제 전 인사드릴게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또 만나요. 네, 아이고. 오늘 네. 어, 초대해 주셔서. 아유, 저 와주셔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네. 얘기 다는 못했지만, 예, 예. 예, 그래도 많이 하고 가니까 약간이나마 스트레스가 네. 풀리네요. 그리고 네. 국방부 쪽 워낙 잘 아시기도 하고, 저는 또 여성이어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해도 약간 어렴풋이만 알겠고 사실 이렇게 잘 이해는 100%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얘기해 주셔서 이제 아 이해도 이제 약간 됐고 군대가 어떻게 시스템 흘러가는지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장난이 아니라요. 전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근데 월요일 날 산뜻하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말에 정세. 주말에 이제 뭐 이래저래 일정도 있어서 월요일부터 정말 단식에 돌입합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아, 네. 정말 단식할 거고 뭐 뭐냐 대표님처럼 저기 앉아가지고는 못하고 저는 일상을 영위하면서 근데 다만 절대로 속이진 않고 이제 제가 이 기록을 할 겁니다. 매일매일을 그래서 할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단식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시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근데 나는 아니, 아까 일주일이 하셨으니까 일주일 아니 일주일 아, 일주일 갖고는 안 되고 지금 대표가 무기한 하는데 아. 저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한 10kg만 빼는 건 어때요? 10kg? 아니 근데 단식한다고 살 빠지진 않아요. 잠깐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살 빼는 그래요? 운동을 하고 이래야 되지. 그건 몸이 축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매우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식으로 살 뺀다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그냥 일단 단식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우면 그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지? 박하사탕? 조그만 거 하나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래도 예. 아 날도 더운데 네. 예? 정말 그만큼 절실하다. 예, 절실하고 예, 급박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하나가 돼서 아 이게 경? 경산 전체주의. 경산 예, 경산 전체주의. 전체주의. 예. 네, 세력을 몰아내는 무찔러야죠. 네. 앞장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느껴요. 요새는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지하철역을 지나가는데 윤석열 욕이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왜 어떻게 대통령이 그래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길가에서. 저는 어제 이런 택시기사님도 욕하시더라고요. 네, 다 욕합니다. 욕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뭐 우리가 안 만나는 이른바 70대 이상의 뭐 몇 명 분들은 안 하시겠지. 그럼 당신들끼리 그냥 고스톱 치고 찬양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은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네, 다 이제 욕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도 국민의 70% 가량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고임수는 말할 것도 없고 80%고요. 80%고요. 양평고속도로도 이게 지금 언론에서 들려서 그러지 이거 다 드러나면요. 저는 이 정권은 이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과 싸우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시비 걸었어요. 그래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서 국민과 싸워서 불행하지 않았던 권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을 국민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속보 왔습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합니다. 아, 아까 다행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분 전쯤에 사람이 우리가 20분 전쯤에 그 영장 실질심사 끝나고 대기한다 그랬잖아요. 군사법원 대기실에서 대기한대요. 여기는요. 군사법원은. 우리는 서울시청 민간 서울시청 하는데 근데 지금 20분밖에 안 됐잖아요. 이걸 봤더니 이건 법원에서도 황당한 이건 너무나 보수적이고 윤석열과 이종섭 눈치를 봐야 된 이 법원 판
군사법원 판사도 군인들이잖아요. 네. 저 민간 아니죠. 다시 한번 팩트치. 소령 대부분 소령 중령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눈치를 볼 텐데 대령이나 장군 내려고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황당하니까 다행이다. 박수 한번 치시죠 일단.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과 국회 안에서 집회 오늘 7시 반입니다. 안내해드리고 이재명 대표님 평소에 뭐 비판하는 분도 있을 텐데 변희 대표님도 이번에 단식투쟁 최대협 전 회장님도 이번에 단식투쟁은 평소에 이분들 이재명 대표 비판도 많이 했던 분인데 정말 잘한 결정이다. 저기 그 지도자로서 잘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하던데 자 아무튼 우리 어쨌든 임세훈 소장까지 단식 돌입한다는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제가 지켜드려야 되는데요. 피자 먹는다면서요 앞에서. 아, 아까 그것은 뭐냐면 임세은 식당 TV 4만 구독 돌파 본인이 안 드시면 오시는 분들 근데 제가 드시긴 해야 되니까 그냥 한 소리인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승찬 대변인님은 정말 국회 보내야죠. 근데 임세은 소장님도 국회 어디 가냐고 지역 정했냐는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네. 두 분이 참한 말 못하니까 자 출마는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시려고 하죠. 진짜 네. 국회 가셔야 돼요. 출마하실 못 견디겠어요 제가. 가서 민주당도 대혁신하고 네. 정말 나태하고 기득권에 젖어있고 윤석열 눈치나 보는 국회의원들 싹 밀어버리고 두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지역이나 비례나 또는 뭐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지신 거죠? 네. 열심히 정했어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 마음속에. 아재배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인사이트 TV 그 다음에 임세은 TV 박영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 또 부탁드립니다. 늘었어 또? 아, 어저께 박영기 변호사님 오셨잖아요. 못 봤어. 아, 못 봤어요? 어제는 임세은 소장님 대신에 부승찬 대변인 박영기 변호사님이랑 열심히. 박영기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좋아하신대요. 네. 자 여러분 그럼 방송 마칩니다. 투쟁을 합시다. 내일 집회장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아, 인사 안 하셨는데? 아니 인사했어요. 아, 아까 인사했잖아.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